슬래시 사진 제공 등 혹 MBC 라디오스타 가수 크러쉬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이상형인 여자 아이돌 멤버를 마주쳐 현실 육성으로 감탄한 사실을 털어놓는다. 31일 오후 방송될 MBC 라디오스타는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걸 크러쉬 매력의 배종욱, 김정란, 제시와 진짜 크러쉬가 등장하는 걸 크러쉬 특집으로 꾸며져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크러쉬는 라디오스타 출연이 꿈이었다며 이를 위해 타 프로그램 출연을 감행한 사실을 털어놓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말 그대로 열의가 넘친 크러쉬는 솔직한 입담과 개인기, 그리고 특유의 빈구미로 사 MC들을 비롯한 게스트 모두를 매료시켰다. 특히 크러쉬는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최근의 열일 행보에 남다른 깊은 뜻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의 이상형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 여자 아이돌 멤버를 언급해 눈길을 끌 예정이다. 그는 과거 자이언티와 함께 활동하던 중 자신의 이상형인 아이돌을 보게 된 얘기를 꺼냈는데 그녀의 실물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육성으로 감탄한 사실을 털어놓아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크러쉬는 이에 대한 그녀의 반응까지 전하는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크러쉬는 이경규에게 영화사 명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경규의 영화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차태현은 박장대소하며 그의 미래를 예언해 웃음을 자아낼 예정. 또한 지코를 따라 이사를 갔다가 집에서 피를 토한 사연까지 공개할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높인다. 크러쉬의 독특한 개인기는 놓치면 안 되는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될 예정이다. 그는 MC 김구라와 서로의 코를 매만지며 코의 물렁뼈 강도를 측정하고 평소 친구들이 요청하는 콧구멍 개인기로 기인열전을 펼쳐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는 후문. 과연 크러쉬가 육성으로 감탄한 아이돌 멤버는 누구였을지,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공개된다.